자, 풋풋한 대학생들의 생생한 인턴 체험기를 통해서 구직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시간, 거기 어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앞서서 1부에서부터 씩씩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한 서정환 학생의 스테이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서정환 학생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아주대학교 이비즈니스 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서정환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주대학교 이비즈니스 학부. 이비즈니스 학부는 저 비즈니스 학부 어떤 학부인가요? 네, 이 비즈니스 학부는 그런 이 비즈니스 학부가 아니고요. 네. 네, 모든 기업의 운영에서 IT라는 부분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컴퓨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런 IT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을 배우고 비즈니스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비즈니스 학부를 나온 서정환 학생은 네. 과연 어떤 학생인지 좀 궁금한데 자세하게 자기소개, 자기 자랑해서 해도 되니까 좀 마음껏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소개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대학교 이 비즈니스 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저는 대학 생활 시절 동안 이 비즈니스 학부 학생회장, 그리고 한국대학생 IT 경영학회 운영진, 교내 교환학생 도우미, 그리고 마케팅 소학회 활동 등을 해왔습니다. 예. 또한 핀란드 교환학생으로 작년에 파견되었었고요. 프레젠테이션에 관심이 있어서 각종 대회에서 두 번 정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또 특이사항으로는 교환학생이 있을 때 TV에 출연하고 싶어서요. 예. 라트비아라는 동유럽의 작은 나라에서 인기가요를 시내에서 불러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아주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해서 네, 운이 좋아서 LMK라는 음악방송국에 접촉되어서 오카르테라는 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턴 생활 경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여름에 LG전자에서 학예 인턴 생활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굉장히 좀 귀여운 외모에 네, 좀 어려 보이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생회장이 정말 네, 너무나 다양한 경험들을 해왔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라트비아. 사실 이름조차 생소한 나라인데 네, 이 나라에서 TV에 출연을 했다. 그럼 라트비아어도 할 줄 알아요? 아, 제가 방송 출연을 위해서 속성으로 방송용으로만 조금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들려줄까요? 예, 예, 예. 네. 아, 네. 자오 많이 라트비아 슈트라우기 그리베유 바테크 디에스 BCM 깜파티카. 약간 충청도 사투리 같은데. 뭐라는 거예요, 태진 씨? 저랑 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쵸, 그 생각. 화장실 저는 가고 싶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저 아닌가요? 살짝 비슷한데요. 네. 그냥 저는 안녕, 라티비아 친구들. 네. 날 좋아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거랑 화장실 가고 싶다. 어디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나는 비슷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정말 다재다능한 네. 학생이에요. 아, 재밌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노래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안에서 어떤 노래 불렀었어요? 아, 에스키리네우 메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현지 네. 라트비아의 라우라 레이니카라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아주 그 이승철 씨 정도 되는 아, 국민 가수가 있는데요. 네. 그 가수의 노래를 제가 부른 이야. 적이 있었습니다. 와,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 이력. 예. 저희가 지금까지 거격대를 통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자리에 네. 모셨는데 그 어떤 학생들과 뒤지지 않는 정말 특이한 그러니까요. 그런 이력들까지 가지고 있는 서정환 학생이기 때문에 서정환 돼요. 학생의 네, 오늘 활약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력만 보면 뭐 거의 뭐 개그맨 지망생 수준의 이력을 가지고 계시기도 한데 네. 아무튼 오늘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예. 자, 그럼 서정환 학생이 다녀온 회사 바로 LG전자인데요. LG전자에 대해서 정유진 캐스터가 자세히 준비하셨죠? 네. 네, 서정환 학생이 다녀온 기업 바로 오늘 거기 어때는 LG전자 입니다. LG전자는 전자제품과 모바일 통신기기, 또 가전제품 분야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전 세계적으로 117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인데요. 1958년 국내 최초로 라디오 개발에서 출발해서 전화기와 흑백 TV, 또 에어컨과 냉장고 등을 개발하고 생산해왔습니다. 1982년에는 국내 최초로 VCR과 컬러 비디오 카메라를 개발했고요. 예. 1984년에는 매출이 1조 원까지 돌파하는 급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또 2003년에는 CDMA 단말기 세계 1위를 달성하고 100세 가전에서도 세계 1등을 했고요. 2007년에 세계 최초 슈퍼멀티 블루 플레이어를 개발하고 2010년에는 세계 최초로 풀 LED 3D TV를 생산하는 등 혁신적인 기술과 또 독창적인 제품을 만드는 우수한 기업입니다. 현재 LG전자 전체 연간 매출은 50조 정도고요. 전 세계
48개 법인, 19개 지사와 22개 생산 공장, 6개의 디자인 센터, 또 48개 R&D 센터를 두고 있는 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네.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아이고, 사실 뭐 해외를 나가도 우리 대한민국의 참 자부심을 높여주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런 곳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니 무척이나 본인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네. 더 기쁜 소식이 있는데 정원 학생이 이번에 LG전자에 입사를 하게 됐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제가 얼마 전 합격 통보를 받고 내년 1월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먼저 너무 축하드릴게요. 사실 네. 구직자들이 나오는 이 자리에 구직을 예.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너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기분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다 뿌듯하네요. 네. 아무튼 오늘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정환 학생, LG전자의 어떤 부서에서 일을 했나요? 네, 저는 네. 지난 여름 LG전자 제4기 GMA 인턴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GMA란 글로벌 마케팅 어드벤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매년 마케팅과 상품 기획의 이 두 가지 직무에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데요. 네. 저는 마케팅 직무로서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 TV 사업부에서 7주간 인턴십을 수행하였고 네. 또 인턴 기간 중에 호주로 1주 동안 출장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인턴 기간 중에 출장을 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번에 나오신 출연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업무를 했길래 출장까지 가셨어요? 네, 인턴들은 개인별로 각자의 팀에 맞는 프로젝트를 부여받는데요. 예. 저는 TV 사업부 OLED TV 사업 전략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 예. OLED TV라고 해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LCD 그리고 LED 이후에 새로운 개념의 OLED TV라는 말인데요. 네.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이 OLED TV의 호주 시장 프리미엄 마케팅 전략을 제 프로젝트였습니다. 제품 공부와 기존 사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네. 마케팅 가설을 설정하고 호주 현지 출장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프로모션 방안들을 기획하였습니다. 네. 아, 호주에 대해서 정말 수집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주 출장까지 다녀오게 된 것 같은데 사실 LG전자 하면은 입사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정도로 높죠.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회사일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인턴 생활을 해보니까 LG전자 이게 정말 장점이더라 싶은 게 있습니다.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던가요? 네, 저는 먼저 회사의 복지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LG전자는 매주 금요일 패밀리 데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방송으로 직접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캐주얼 복장이 허용되는 그런 날입니다. 또 인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선택적 복리 후생으로 지급되는 연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통해서 각종 문화생활과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회사이니만큼 어떤 성능과 관련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흠이 난 그런 등급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 등급 제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요. 어허. 또한 무료로 야구 관람 티켓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복지 제도도 다 좋지만 일단 기업 문화 자체가 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네.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네. 복지 제도도 다양하고 회사 분위기도 좋고 또 전자 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고 뭐 일석삼조, 일석사조, 오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입사 전이라서 그런지 장점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찌됐건 인턴 생활을 통해서 회사의 단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근이 많다든지 어떤 조금 불편했던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불편했던 점은 일단 방금 야근 말씀하셨는데요. 네. 야근이라는 게 이제 팀마다 빈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팀에서도 그리고 각자 사원별로 맡은 업무가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말단 사원이 할 것이 없는데도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퇴근을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경우는 없었고요. 본인의 일을 다 했으면 퇴근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물론 주말에까지 나와서 일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LG전자의 단점을 굳이 뽑자면 야근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차지를 할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유도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일단 인턴이라서 야근을 한 적은 없고요. 네, 이상입니다. 야근을 한 적이 없다. 야근을 네. 본 적은 네, 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미 네. LG전자 사원으로서 또 회사를 지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윤서 학생도 궁금하신 점이 많죠? 네, 사실 저는 이미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부럽습니다. 예. 그래서 네.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점이 많이 있는데요. 저보다는 제 친구들도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해서 화면에 한번 담아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나원빈이라고 합니다. LG전자의 인재상은 무엇인가요? 예, 네. 원빈 씨께 예,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네. 원빈 씨가 물어보셨어요. LG전자에서 원하는 인재상 어떤가요? 제가 이 질문은 왠지 꼭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HR에 계신 선배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끈기라고 합니다. 주어진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 말겠다는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생존력 과 관계된 끈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열정, 이 신입사원으로 가질 수 있는 패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팀워크와 책임감인데요. 회사는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을 중시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저희가 1부를 통해서 이시안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끈기와 열정, 팀워크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네. 그렇다면 윤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사실 저는 이 끈기, 열정, 팀워크, 책임감? 책임감 빼고는 저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LG전자 가고 싶습니다. 네, 하반기 공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LG전자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 꼭 이 방송을 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좋네요. 아, 정말 열정을 제대로 표현해 준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요, 우리가 또 청춘, 우리 정유진 씨 캐스터로서 신입이기도 한데 네. 본인의 열정 지수를 한번 표현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슬럼프를 길게 겪었는데 예. 그걸 극복하면서 지금은 열정 99% 정도인 것 같고요. 예. 1%는 앞으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이 식상한 답변. 정말 말 참 잘해요. 자, 그렇다면 끈기, 열정, 팀워크, 네. 책임감. 자, 이런 내용들을요, 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만나서 면접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네 가지로 한꺼번에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지 네. 이찬 대표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령 좀 알려주세요. 어렵죠. 네. 이걸 한꺼번에요? 한꺼번에. 네. 정말 열심히 팀원 네. 들과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아~ 농담이고요. 네. 끈기 열정. 농담이겠죠. 그래야죠. 끈기 열정, 팀워크, 책임감 전부 다 입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네. 끈기나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성 면접이라든가 네. 이러면서 체크가 되고요. 그다음에 책임감 같은 경우에는 PT 면접에서 자기가 맡은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하는 것일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팀워크 같은 경우에는 토론 면접에서 아까 말했지만 그 최악의 면접자가 왔는데 토론에서 싸웠다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거는 정말 곤란하고요.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면접에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아,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한번 또 만나볼까요, 윤서 학생? 네, 네, 다음 친구는 인턴 채용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학교 신수정학과 4학년 이보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LG전자 인턴 채용 과정에서 가장 어필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사원으로 이제 취업이 되기도 했지만 인턴 과정에 대해서 묻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자신이 채용되도록 어필했던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저희 GMA 인턴은 채용 프로세스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다른 기업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 먼저 저희는 면접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떠나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저는 면접을 그 일단 세미나 전에 저는 면접을 봤을 때 면접을 본 뒤에 저는 100% 떨어졌을 것이라고 일단 낙담을 했습니다. 네. 제가 실수를 하기도 했고 다른 지원자들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다른 지원자들은 외국어 능력이라든가 다른 인턴 경험들을 강조할 때 저는 제 가능성을 봐주시고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을 했고 겸손함으로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붙은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네. 지원자의 능력보다는 어떤 저의 가능성을 봐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다 인상도 참 좋아요. 네. 아무래도 너무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시종일관 미소를 띠면서 면접에 임했다고 하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줬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많은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어떤 게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이윤서 학생 다음 질문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역시나 대학생들은 채용 과정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음 질문도 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저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3학년 조정훈입니다. LG전자 인턴 면접에서 가장 당황스러웠거나 가장 어려웠던 질문은 어떤 게 있었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었나요? 네. 네.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진짜. 네. 예. 아,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그 면접 때 실수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게 어떤 실수였냐면 면접관님께서 저에게 TV에서 하다 보니까 TV는 어떤 콘텐츠를 자주 보고 그리고 어떤 스마트 기기를 자주 활용하는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이 질문이 전자회사의 특성상 얼리 어답터를 선호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 같았는데요. 근데 전 여기서 저는 지금 기숙사에 살고 있기 때문에
TV를 거의 보지 않고 저도 사실 가전업계에 관심을 갖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스마트 기기는 경쟁사의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빠른 판단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아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그렇구나. 분명히 실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면접 안에서 굉장히 돌발 질문,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순간을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능수능란한 방법은 없고요. 네. 방금 정환 학생이 말한 대로 가령 거기서 이제 넘기려고요. 내가 뭐 LG전자 이런 걸 써봤다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추가 질문이 있거든요. 네. 아 그럼 어땠어요? 라고 했는데 그걸 대답을 못하잖아요. 이렇게 좀 정직하게 답하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침착한 그런 모습들 그 아주 좋은 답변했고요. 네. 그리고 구직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게 하나 막혔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기 산 증인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LG전자가서 삼성전자 열심히 해보시면 이렇게 한 거라고 비슷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 한 질문에 끝장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좀 침착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나 정도는 잘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질문에 충실하게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정유진 캐스터 아까부터 입이 근질근질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 또 있는지 여쭤볼게요. 네,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데요. 저는 항상 참 그런 게 궁금한데 인턴을 할 때 받았던 월급이랑 LG전자의 초봉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우리 저희 돈 얘기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 구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제 아직 입사도 안 한 저에게 이런 거를 물어보시다니 네. 혹시나 이거를 LG전자 인사 담당자께서 보실까 걱정이 되지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턴 시절에는 4주 기준으로 1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오,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4대 보험 모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월 10만 원 정도 포인트가 있어서 이제 구내 식당이라든가 카페, 편의점 등을 자유롭게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출장 시에 출장비도 물론 따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연봉은 현재 조율 단계에 있는데 2013년 신입사원 초봉이 약 4천에서 4,4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좋은 정보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구직자분들이 인턴을 희망하고 또 우리 서종환 학생처럼 동시에 덩달아 취업까지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께 힘이 되는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문득 저희 부서 당단님께서 인턴 첫날에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말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예.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보니 많은 경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스펙이 목적이 되어서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빨리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들을 많이 쌓아보면 그것이 자신감이 되고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곳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구직자들의 지금 희망이 아니라 멘토가 되지 맞아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네. 이 인턴부터 지금 이렇게 취업까지 한 번에 간 우리 정환 학생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회사에서 정말 좋은 회사 생활 하시길 바라겠고 사회생활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거기 어때? LG전자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도움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인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분들의 참여 저희는 기다리고 있죠. 네, 본인의 인턴 스토리를 공개하는 거기 어때를 통해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화면으로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앞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구직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기업에 대한 궁금증 도 영상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제1기획에 대한 궁금증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업방송 홈페이지에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